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사람마다 입맛의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맛이 없다고 하는 음식을 혼자 맛있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사람마다 미적 취향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광대뼈가 튀어나온 여성의 얼굴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대뼈는 관상학적으로 양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남성이 양의 기운, 여성은 음의 기운이므로, 이렇게 여성의 얼굴에서 광대뼈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남성적인 품성인 권위적이고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즉, 이렇게 광대뼈가 유독 돌출된 얼굴을 보게 되면 성격이 나쁠 것이라는 첫인상과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 찌푸리는 듯그 미간 주름이 있으면서 이마가 넓을 경우, 참고로 이마의 화성도 양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화자는 화가 난다, 울화통이 치민다 등의 화자로, 이마가 이렇게 넓게 되면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띠게 되는 이유가 바로 관상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지난번에 연예인은 광대뼈가 있는데도 왜 예쁜가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른쪽 여성의 광대뼈 돌출은 예쁜데, 왼쪽 여성의 광대는 왠지 억세 보이는 얼굴 비율입니다. 이에 원인은 똑같이 광대 돌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얼굴 비율 중에서 왼쪽 여성의 경우엔 이 파란 선 라인에 걸쳐 있지만, 오른쪽 여성의 경우에는 광대뼈가 파란 선 라인 그 아래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연예인의 광대뼈는 이렇게 얼굴 중심선에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지난번 눈, 코, 입 위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눈의 위치가 높게 되면 광대뼈는 당연히 위에 올라붙어 있을 것이고, 눈의 위치가 낮게 되면 광대뼈 돌출 위치가 낮게 되어 예쁜 광대뼈 비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형외과학에서는 이렇게 높은 광대뼈 위치를 하이 칙 본이라고 하여 매력적인 얼굴, 그리고 젊은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왼쪽과 같이 광대살이 쳐져서 로우 칙 본이 된다고 하여, 높은 광대뼈가 미의 표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골질의 문제, 광대뼈의 문제라기보다는 육질, 관상학에서는 골질과 육질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육질 처짐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단두형 납작한 얼굴인 동양인에서는 장두형인 서양인과는 달리, 광대뼈가 위로 올라간 타임에서는 왠지 성질 더럽게 보이고,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내측으로, 즉, 코 옆쪽으로 옮겨진 얼굴을 순한 얼굴이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뼈 수술을 하던 25년 전에는 광대뼈 축소 수술을 오른쪽과 같은 방향으로 하였습니다만, 혹여 볼살이 많은 경우 볼처짐이 심해 보일 수 있으므로 적응증은 사람마다 달리 잡아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의 위치도 올라가 있고 광대 발달한 중년 여성 얼굴을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토성인 코와 금성인 관골에 토생금 관상성형을 이용하여 광대의 기운을 뺏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핑크색 광대뼈의 높이보다도 황토색 코옆 거짐이 더 융기되어야 하는데, 귓구멍에서부터 앞광대까지의 거리보다 귓구멍에서 코옆 거짐까지의 거리가 더 길면 광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위치가 되어 연예인 광대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광대뼈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코와 광대는 얼굴 중간에 있어서 이 중년을 관장을 하는데, 따라서 코가 좋고 관골이 좋으면 중년이 좋겠고, 코와 광대가 빈약하면 중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이 노골 현상이 되면서 광대뼈가 더 도드라질 경우에는 관자놀이라든가 뒷볼이라든가 코옆 거짐을 잘 해결하게 주게 되면, 똑같은 광대뼈라고 하더라도 보다 순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